주택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전국 주택거래량 80만 6천여 건 가운데 증여는 7만 3천 건으로 전체 9%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증여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같은 기간 누적 기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증여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과 기준이 시세의 60, 70%인 시가 표준액에서 시세로 바뀌면서 그 부담이 늘어나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말 골프장 예약을 이용 2, 3일 전에 취소하면 이용요금의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는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일부 사업자가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 위약금으로 물리는 등 자의적으로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며 표준약관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분야별로 보급하는 일종의 모범약관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 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3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광역버스 증차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12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는 38회, 경기 남부지역 23개 노선 운행 횟수는 50회로 확대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버스 28대와 정규버스 30대가 추가로 투입되는데 출퇴근 시간대 4천석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